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15년 군번 행정병 출신 예비역 아재예요. 훈련이 엄청 많은 부대를 나와서 전투 식량을 자주 먹었고, 저희 부대는 행정병을 서령대로 편성해서 매일 아침에 주먹밥과 그리고 전투 식량, 저녁엔 주먹밥, 총 2회 3끼를 두 동반에 타고 나눠주는 업무를 맡았었죠. 그러다 보니 처음 보는 메뉴가 나오면 미리 빼돌려가지고 종류별로 먹어보는 소소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살려서 전투 식량별로 주관적인 리뷰 한번 남겨보려고요. 첫 번째, 2형. 전투식량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종류입니다. 특히 싸제로도 많이 유통되는 전투식량이죠. 위에를 뜯어서 스프를 넣고 점선까지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 15분 정도 불려서 먹는 종류예요. 훈련 때는 취사 트레일러에 끓인 물을 이용했죠. 맛은 정말로 맛이 없습니다. 양념은 짜고 같이 딸려 들어오는 초코볼조차 먹어봤던 초코볼 중에 제일 싸구려 같은 맛이 느껴졌었죠. 제대로 끓인 물이 아니라 맛이 없다는 의견도 봤었는데 개소리예요. 18박 19일 3주 동안 밖에서 자야 되는 전술 훈련을 했는데, 이 미친 일정으로 부대에 있는 전투식량으로는 수량이 부족해서 싸제 전투식량까지 대량으로 구입해서 보급했었거든요. 똑같이 취사 트레일러 우린물이라도 싸제가 더 맛있습니다. 참고로 싸제 중에는 군납을 하는 회사도 있었는데 그 회사 건 역시나 별로였어요. 그나마 장점을 적어보다면 즉각 취사형보다는 부피가 좀 작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네요. 총평 맛 0, 편의성 0. 정말 전쟁 나면 물을 어디서 구해야 되나. 운반성 2. 그나마 즉각 취식형보다는 작다. 자, 두 번째, 1형 레토르트 식품형. 오땡기 3분 카레 같은 봉지에 밥 2개, 반찬 3개, 플라스틱 포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먹는 건 뭐 그냥 뜯어서 먹어도 되고 보통은 끓는 물에 넣어서 데핀 다음에 먹는데 맛은 그럭저럭이. 볶음밥이 그냥 맨밥 같다는 생각이 드는 등 단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맛입니다. 일반적으로 3식단이 팥밥, 콩조림이라고 깊이 1위고 1식단이 볶음 고추장이 있어서 1식단을 많이들 선호했죠. 나눠줄 때 3식단 말고 1식단 달라고 하는 부대원들이 새삼 떠오르네요. 총평 맛 별 2개. 3식단은 맛이 없어도 1, 2식단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맛이다. 편의성 3. 유사시엔 찬밥이라도 빨아먹을 수 있다. 운반성 상자가 오땡기 3분 카레 3개 정도 크기가 되는데 밥 2개가 있어서 2명이서 나눠 먹을 수도 있다. 자, 세 번째, 즉각 취식형. 안에 보온팩이 들어있어 줄을 확 당기면 열이 나면서 데펴지는 구조입니다. 세 종류의 전투식량 중에 제일 선호되고 희귀했던 물건입니다. 데핀 다음 안에 있는 종이그릇에다가 밥이랑 반찬 전부 쏟아넣고 비벼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발열팩이 내장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열이 식기 전에 뽀글이를 해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맛은 좀 많이 짭니다. 하지만 1, 2형보다 훨씬 맛있죠. 굳이 설명하자면 계란 케첩을 비벼먹는데 케첩을 좀 더 많이 넣은 맛? 다만 선호가 되긴 하지만 딱 한 번밖에 못 먹어봤습니다. 서령대가 식사 추진을 못하는 산속에서 안테나를 설치하는 야전 가설병들에게 우선적으로 보급이 되었거든요. 단점이라면 즉각 취식 하나 챙길 부피면 2형을 2개 챙길 수 있고 1형은 3개나 챙길 수 있습니다. 총평 맛 4개. 짜지만 맛있었다. 편의성 5. 따로 준비해야 될 게 전혀 없다. 운반성 3. 발열팩 부피가 너무 크다. 혹시 전투식량 만드는 회사 사장님들이 이글 보신다면 1형과 즉각취식형을 만드는 회사 사장님, 1형에도 즉각취식형이 들어가는 종이그릇 좀 넣어주세요. 2형을 만드는 회사 사장님, 제발 맛 좀 개선해주세요. 생각나님이 한번 적어봤는데요, 철저하게 제 주관적으로 적은 글이라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군대 있을 때는 저 2형이라고 하는 물 부어서 먹는 거 엄청 많이 먹었어요. 저걸 굳이 끓는 물로 안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일반 운전병들이랑은 좀 다른 운전을 했는데, 저희는 한 번 나갈 때 두 동반이 많이 나가면은 한 50대까지도 나가는, 가서 뿔뿔이 흩어져요. 차를 소산시켜서 세워놓는 게 우리 부대 특징이었는데 밥을 그 부대에서 추진을 못해주거나 안 해주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그때 이제 전투식량을 많이 먹었거든요. 훈련하면서 얼굴에 막 칠하고서 자기네들은 산을 다니고 있는데 운전병들은 운전 좌석에 앉아가지고 밥 먹고 있고 이런 거 보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네는 그래도 한 밥을 먹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밥 먹어야 되냐면 2형 먹는데 물이 없어서 각자 수통에다가 물을 채워서 가요. 근데 뜨거운 물 받을 수가 없어, 짬이 안 되면. 왜냐하면 선임들이 뜨거운 물 다 받아가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찬물 받아. 그런 다음에 타자마자 2형 뜯어 물 부어. 그리고 두 동반에 보면은 앞에 다시방 같은 게 있거든요. 그냥 거기다가 넣어둬요. 그리고서 두세 시간 뒤에 밥 먹을 시간이 되고 그 찬물에 불은 밥 먹는 거예요. 따뜻하지도 않고 겨울에는 어석어석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불려 먹었었죠.
제일 좋아했던 게 2형인데 사실 1형이 이분은 맛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좀 반대인 게 곤나 느낌. 밥 딱 뜯잖아요. 버터 같아. 떡처럼 된 밥이 완전 기름칠이 돼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뭐 다른 뭐 반찬들 이런 것도 다 기름져. 칼로리는 개 높아가지고 그거 한 끼 먹으면 전투 한 10일 할 수 있지. 내가 봤을 때 그거 만 칼로리 넘어. 저는 2형을 훨씬 좋아했어요. 담백했기 때문에. 그리고 먹기가 제일 편해. 1형은 2형은 존나 피곤한데 차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하늘 쳐다보면서 그냥 입에다가 그냥 쑤셔넣기 제일 좋아. 여튼 저는 줄 땡겨서 대표 먹는 거 그거 못 먹어봤어요. 근데 제가 부대 특성상 이제 특전사하고 특공대들 지원을 제일 많이 나가는데 특전사 특공대들 작전하거나 훈련할 때 거의 다 참여했었거든요. 그때 가면은 특전사 애들 보급이 일반 병사들 보급이랑 아예 다른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밑에 쌀이 있는데 그 위에 면이 있었나 뭐 사리곰탕처럼 생겼는데 물 부으면 딱 사리곰탕이야. 근데 그 밑에 밥이 있나 그래요. 그래서 먹고 밥도 먹었던 그 기억이 있어. 그게 컵라면 같이 보급이 나오더라고. 이야 씨 보급이 무슨 개 엘레강스 하네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처음 보는 그런 부식들 많이 먹었어. 특전사랑 훈련하면서 특전사들은 그거 먹지도 않아 막 줘. 야 운전병도 줘라 그것도. 감사합니다 충성. 운전병들 막 이렇게 서있어. 맨날 애기 취급해. 야야야야 운전병들 먼저 빨리 매겨. 쟤네 저 차 정비하고서 갈 준비해야 돼. 어 알겠습니다. 야 운전병들 앞으로 와.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막 특전사들 막 좌사 중사 애들 막 얼굴 시커매가지고 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주십시오. 차에 가가지고 배 이렇게 두드리고 특전사들 가자. 특전사들 존나 무서워. 특전사들은 총 요만한 거 들고 다니잖아. MP5 같은 거. 걔들 같이 작전 나가고 이럴 때 실탄 넣고 작전 나가고 이런 경우 있어서 존나 무서웠다고. 그냥 하는 게 달라. 그냥 회사원 같아. 약간 특공대하고 특전사하고 이렇게 나눈다면 특공대는 병사 같아요. 그리고 특공대 존나 불쌍해. 세상에서 내가 진짜 군생활하면서 와 진짜 존나 불쌍하다. 와 특공대 나온 사람 있다 그러면 나 진짜 무조건 대우해줘야지. 와 존나 불쌍하다 이럴 정도로 걔네는 한 두 달에 한 번씩 정도 지원 나갔었는데 나갈 때마다 뭔 거지가 와. 거지가 막 바지 막 다 찢어져가지고 막 바지에다가 막 나뭇잎 존내 붙이고 지능 막 다 굳어가지고 막 그런 바지 입고 나는 무슨 유격 뛰고 온 줄 알았어. 완전 군장하고서 이러고 막 타. 너무 깜짝 놀라서 아저씨 전쟁 났어요. 저희 매복 작전하다가 지금 훈련지로 이동하는 겁니다. 매복 작전을 얼마나 했는데요? 일주일이요. 일주일 동안 매복 작전을 한 거야. 군장 다 싸고 산에서 그러고 내려오자마자 바로 다른 훈련지구로 훈련 또 하러 가는 거야. 야 근데 그걸 한 번만 봤으면 아 새끼들 뭐 누가 눈 돌아가가지고 뭐 특공대장이나 누가 눈 돌아가가지고 애들 갈구는 건가 보다 이럴 텐데 갈 때마다 그러고 있어. 갈 때마다 존나 불쌍해. 웬만하면 운전병들 내려서 뭐 도와주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운전병 손 다치고 발 다치고 이러면 운전할 사람 없다고 그러면은 네 차 누가 운전할 거냐고 맨날 갈굼당하고 그래서 운전 일부러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치면은 씨발 우리만 손해고 그거 차한테 운용 못하는 것 때문에 개욕 먹어요. 개욕 먹는 정도가 아니라 훈련이 빠그라지는 거야. 딱 인원수 맞춰서 가니까 차를 여유 있게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데 막 간부들도 그렇고 병사들도 그렇고 지나가면서 욕 존나 해.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도와주지 않는다고. 내가 진짜 내 특공대만큼은 내 한 손으로 오른손 다쳐서 왼손으로 운전하면서 왼손으로 기어 운전하더라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특공대 애들 거는 물건 다 지러졌어. 존나 불쌍해. 와 사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걔는 전식 이거 먹지도 않았어. 어느 특공대인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고생 많았어요. 진짜 저랑 같은 짬으로 저랑 좀 비슷할 때 가서 얼굴 좀 몇 번 본 특공대원도 있는데 기억할까 모르겠는데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진짜 저도 뭐 전식 먹었던 거 썰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전투식량 군대 가면 한 번씩은 다 먹어보죠. 훈련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군인들 뭐 밥 제때제때 먹네 뭐 좋은 거 먹네 도시락 먹네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먹으면 바로 토해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 열량 소비량이 미친 듯이 많기 때문에 6시간 7시간씩 노동하고서 먹는 게 저음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에서 흡수를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배에 기름 차가지고 기름 껴가지고 뒹굴뒹굴 굴러다니는 사람들이 전식 먹는다고 입에다 집어넣으면 바로 뱉고 토합니다. 뭐 먹어.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모에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뭐야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전식으로 배 채우는 우리 훈련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박.